네, 제가 얼마 전부터 캡틴랩 유튜브 채널을 다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콘텐츠를 찍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아이폰 13 프로 언박싱을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아이폰 13 프로를 질렀습니다. 네, 여기 있고요. 지금부터 아이폰 13 프로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쿠팡에서 로켓 배송으로 주문을 했고요. 아이고, 자. 아하. 오, 땅이네. 이렇게 생겼네. 케이스가 굉장히 얇으네요. 시에나 블루. 시에나 블루 맞지? 뭐라고 써있냐? 뭔 블루인데? 암튼 블루입니다. 아하. 자,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뒤에 이렇게 렌즈가 이 보니까 인덕션처럼 예,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놓기가 좀 불안하다. 렌즈 상할까 봐. 사실은 제가 컴맹이고 기계치여가지고 뭐 이렇게 이름 같은 건잘 몰라요. 그냥 뭐 예쁘다 뭐이 정도 얘기를 좀 해야 될거 일단은. 기스가 있나 없나 봐도 잘 모릅니다. 봐도 잘 모르고 뭘 리뷰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전기밥을 먹었어. 고 탄생, 위대한 탄생, 아이폰 13 프로, 캡틴 록 아이폰 사과. 우 불이 들어왔어요. 헬로. 이거 중국말인가? 이런가? 안녕하세요. 오, 스티브 잡스. 됐어. 한국어 설정. 한번 가볼게요. 국가 대한민국. 제가 이거 이 설정에 유튜브의 도움을 받아야 될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면서 한번 초기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설정, 나 수정 설정할까? 기존에 이거 이게 이렇게 오씨 대박 몇분 정도 몇분 정도 걸릴 수가 있대. 이거 새로운 아이폰 뭐냐? 잠깐만 못했어. 페이스 아이디를 설정하래. 몇 분이 없네. 시작하기 설정 방법 얼굴을 맞춘다. 뭐 이거 두건을 벗어야지. 요즘 진짜 뭐 거시기. 페이스 아이디 너무 마스크 때문에 매번 하기 너무 귀찮지 않아요? 뭐 이렇게 다른 방법 없나? 됐다. 페이스 아이디가 설정되었습니다. 아이고, 머리 이렇게 싹 해야지 캡틴 럭 같은데, 그쵸? 다시. 다시. 오케이. 이렇게 하면 화면 바뀌던데. 예, 여러분들은 지금 초보 유튜버의 아이폰 13 프로 언박싱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잠깐만.
지금 아이폰 백업 완료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 뭐 이게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아직 멀었어. 아직. 예. 그러고 있어요. 예.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세계는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 같아요. 영화 듄을 어저께 봤거든요. 듄처럼 신기한 것 같아요. 알고리즘. 알고 있니? 알고리즘. 죄송합니다. 어저께 제가 이거 아, 어저께 아니지 방금 유튜브 리뷰를 하겠다고 좀 찾아왔어요. 이거 되는 동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뒤에 카메라가 세 개가 있고요. 파란색이에요. 시에나 블루. 시에나 블루래요. 근데 좀 약간 의미 없지 않나요? 요즘 이게 뭐 이 케이스 사기 전까지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백업할 때 기분 좋으라고. 아니, 백업도 보이지가 않아 이렇게 하니까. 근데 이 파란색 맞나? 약간 회색 빛인데. 시에나가 무슨 뜻이죠? 시에나 이런 시에나. 이게 방수 방진이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될까요? 뭐 샤워할 때 막 목욕할 때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도.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불 조심하세요 그래도. 아, 노치가 작아졌대요 여기. 노치 이렇게 놓치지 말라고 노치가 작아졌대요. 여기 노치인가 봐요. 여기 놓치지 마. 아 이게 그리고 엄청 밝아졌대요. 근데 뭐가 밝아진 거지? 화면이 밝아진 건지 사진 찍을 때 밝아진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밝아졌다고 써놨어요. 네, 저 자세한 이 아이폰 13 프로에 대한 정보는 다른 유튜버님들 걸 확인을 해주세요. 네, 120Hz 프로모션이라 이렇게 넘기는 거 터치감이 엄청 부드럽대요. 지금 백업을 하는 중이라 아직 터치 맛을 못 봤어요. 터치 맛집? 120Hz? 나 120Hz만 막 이렇게 들리는 건 줄 알았어. 주파수 아닌가 봐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 겁나 길어졌대요. 그것도 나중에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랬는데 지금 백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좋다고 합니다. 좋겠죠? 그리고 이게 단점이 공통적으로 무겁대요. 와우. 이게 아이폰 10X거든요. 아이폰 XS가 10X, 10S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어. 비싼데? 아무튼 좀, 아, 이렇게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은 아주 그냥 여기가 신호가 딱 와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면 일기예보가 필요 없어요. 아우 좀 저릿저릿하다 그러면은 딱 아침에 눈 떠보면 이제 비구름이 몰려들고 있죠. 네, 초보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길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든 이유는 이 사실은 이 아이폰 13 프로가 이 밤하늘에 별을 촬영할 수 있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꼭 다 깔고 나면은 밤하늘의 별을 한번 촬영을 해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아이폰 13 프로로 밤하늘의 별들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생활에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유익한 아이폰 13 프로 언박싱 및 리뷰였습니다. 다시 할까?